엄청난데? 국 같은 거 집안에 있지 않아요? 모셨던 분이? 정확히는 모르시고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돼. 네, 본인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집안에 이렇게 모셨던 분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갖고 많이 공을 많이 들였던 집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대주분 성 대주분 남편분 성만 얘기해 주세요. 남편분 성함 김씨. 김씨. 김희 김씨? 김희 김씨. 네. 나이가 몇이죠 남편분은? 내 머리면 70이에요. 내 머리 70. 언니 할머니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직살하게 고생하고 뭐 손에 든 게 하나도 없어. 없으니까 찾아봤죠.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돈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김씨 집안으로 보면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닌데. 억수로 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언니 아쉬워서 오신 게 아니네. 돈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많은데 왜 아쉬워요?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일만 하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돈 한 푼 못 보고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한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답답하니까 찾아왔죠. 이거 신랑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아버지 살아계세요? 네. 그러면 시아버지가 90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넘으셨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꾹 찌고 있네? 와. 한 푼도 안 내놓으시는데 어떡하면 내가 조금 늦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이 시아버지요. 시아버지가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뭐 배추 봐서 뭐 네, 농사를 지시는 것 같아. 배추 농사 억수로 소리 나는 억소리 나는 할아버지인데 돈은 한 푼도 안 내놓고 땅이 보니까 이렇게 막 배추밭이 막 요만한 게 아니라 막 산으로 보여. 엄청 크게 많이 하는데 돈은 안 주고 움켜쥐고 계시니까. 와 너무 아깝다. 이 시아버지 언니 못 이겨요. 아무도 여기 시아버지 자손이 여기 보니까 김씨 중으로 자손을 열어 봤는데 보니까 다른 자손들은 다 딴 데 가서 살고 여기만 언니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언니만 콕 끼어서 시아버지 밑에 진짜 한여살이 살다시피 했어. 진짜 허리 필날 없이. 근데 나이가 지금 언니도 60이 넘어갔고 내 머리 언니도 70인데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인정.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시아버지 어떡하면 좋아. 조금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0원 한 장 안 내놓으시는데 이분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내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뺏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니 불효만 먹고 돈 한 푼 안 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지. 진짜 어디 가서 월급을 받았어도 건물 해체값을 받을 만큼 일을 했다는 소리는 나와. 근데 그만큼 해줘도 되실 분인데 이분 욕심이 많아갖고요 절대 죽고 나서 알아서 해야 자기 죽기 전까지는요 돈 안 나와요. 그럼 맨날 그 얘기 할 수 있는 방법. 어?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 죽게 할 수 있는 언니야 내 이해를 하겠어요. 정말 살아온 언니 인생을 살펴보면 고생 눈물 나오는 거 맞아요. 손이 지금 보면 다 이그러져 있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신 건 알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잖아요. 이 무당이 사람 살리자고 구슬 해주지 사람 죽이자고는 안 해요.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언니. 돈을 좀 나에게 줄 수 있는 방법. 시아버지. 시아버지. 야 진짜 제가요 제 입에서 시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실 거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언니는 그걸 바라시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아무리 돈에 눈이 환장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언니 남 죽으라고 뭐 해달라고 소리는 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 것 나도 같아. 나도 알지만 다 더 답답해서 찾아왔지. 그때 마음을 돌려서 돈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있어요. 내가 정성을 다
드려서 제발 기도를 하셔서 정성을 드려서 시아버지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게. 이 시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욕심 내려놔서 좀 고생한 자식들도 좀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정성을 올리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요거 카메라 끄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다시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솔직히 그래요. 신령전인데 제가 애동이다 보니 신령전인데 이런 소리 나오는 걸 솔직히 저도 좀 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고생한 건 알겠으나 신령전에서 감히 누구 죽어라 죽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본인도 그렇게 들죠. 예, 본인이 답답하고 네. 힘든 건 알지만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언니 언니도 언니 자식이 있잖아. 나도 내 욕심에 본인 욕심에 나도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자식이 나를 죽게끔 무슨 구슬 해달라 이런 거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언니는 어떻겠어요? 안 좋지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은 아예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싹 버리세요. 아셨죠? 네. 네, 그래갖고 좋게 잘 돼서 언니 인생도 편하게 잘 되게 재수운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언니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해드릴 수 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그래도 가시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가셔야 본인이 고생이 덜할 거 아니야. 이분 쓰러지면 본인이 더 고생이야.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방법으로 좀. 네, 좋은 방법으로 찾아드릴게. 네. 네, 그거 이외에는 언니는 걱정이 없으시네. 다행이네요. 네.